오늘 팬분들이 고대하시던 기타. 생각만 해도 한숨 쉬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 저의 오늘 저의 목표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소음이 되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여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이거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냥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라서밖에 없어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근데 어제는 되게 그 평소와 비슷하게 자고 아직 제 생각에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긴장하면 손 떨리는데 핸드마이크여가지고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는 거니까 응원이 많이 필요해요. 떨린다. 아니 신난다. 신난다. 어! 이거 열어도 되나? 열어도 되죠. 오케이. 포카 포카. 이 포카도 제가 셀카를 자주 찍지 않아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셀카인데요.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제가 고른 건데 다섯 개 조합이잖아요. 계속 고민하면서 고른 조합이에요. 막 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온 것만 고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딱 펴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뿌듯할까, 뿌듯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서 고른 거거든요. 재미있고 행복했던 기억만 가득해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나가면서 이렇게 하이터치 같이 했는데
재밌고 행복했다고 많이 얘기해 주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언젠가 지연이는 또다시 돌아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깜짝 선물이 다 만들어졌고요. 아무래도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메이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어려웠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혹시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고 계시다면 양쪽에 이 영상들을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